안녕하세요. 엑스워크TV입니다. 3호 태풍 개미에게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서부 내륙의 티베트 고기압과 그 밑에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인하여 3호 태풍 개미가 북상을 못하거나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3호 태풍 개미의 진행 방향이 중국 절강성 상하이 인근에서 현재는 그 밑에 복권성으로 서편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슈퍼컴퓨터는 3호 태풍 개미가 한반도로 동편향하여 휴전선 부근으로 급우회전할 수 있다는 모의를 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의 태풍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 태풍 개미가 중국 상하이 인근 지역에 상륙을 준비 중이며 4호 태풍 프라피론이 중국 남부 지역에 상륙하면서 중국은 폭우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폭우로 7월 19일 저녁 8시 40분쯤 중국 산시성의 고속도로 교량이 무너지면서 12명이 숨지고 31명이 실종이 되었으며 하루 뒤인 7월 20일 지난주 토요일에는 증국수천성 야안에서 발생한 홍수 산사태로 10명이 사망하고 29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수천성은 실종자 수습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 장궈칭이 피해 지역에 파견되었습니다. 3호 태풍 관련 먼저 미국 기상청의 예측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3호 태풍 개미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만으로 급격히 서편향하면서 대만을 관통하고 중국 복권성에 상륙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입니다. 유럽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만을 관통한 후에 중국 복권성에 상륙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빠른 속도로 북상하여 산둥반도로 진입하여 한국에도 어느 정도 위험 반원, 우측에 위치한 한국에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3호 태풍 개미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길목을 막으면서 속도가 매우 느려졌고 급격한 서편향과 함께 좌회전하며 기존의 중국 상하이 상륙에서 지금은 미국과 유럽 모두 대만을 관통 후에 중국 복권성에 상륙하는 모의로 예측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도 벌써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3호 태풍 개미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올리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올리면서 대한민국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어떤 변수가 3호 태풍 개미 앞에 나타나면서 그 변수가 3호 태풍 개미에게 영향을 줄지 모르니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